네, 반갑습니다. 네, 보시코를 대표하고 있는 비보이 카오스. 비보이 원터입니다. 이번에 애시드 브레이커즈의 16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12월 15일 날 광주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기념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비보이 공연뿐 아니라 뭐랩 공연도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즐겨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16주년을 넘어서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광주를 이끌어 주시고 세계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희 포식크루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피스. 에이시드 브레이커즈 16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상 없이 열정 가득하게 캡틴싱 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에이시드 브레이커즈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둘째. 에이시드 브레이커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온 그런 동료 같은 친구들입니다. 벌써 16주년이 됐다면 다들 많이 늙었다는 소리네요. 축하드립니다. 1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최대한 시간 빼서 축하해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보이 감자입니다. 이번에 애시드 1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콘서트 개최한다고 들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로마트를 대표하는 비보이 F입니다. 올해로 16주년 맞이한 애시드 브레이커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광주를 대표해서 롱런하는 크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오샤리 크루와 그리고 후디 호미즈, 그레이니스 락커스를 대표하고 있는 비보이 보스제라고 합니다. 이번에 애시드 브레이커즈 16주년 애니버서리 한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정말 축하하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광주를 갈때 아니면 부산에 행사가 있을 때 애시드 브레이커즈를 보고 또 많이 이제 친분도 쌓게 되고 지금까지 꾹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팀인데 16주년이 돼서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을 유지하고 이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리스펙을 보내고요. 아무튼 16주년 여러분 모두 많이 와주셔서 구경하시고 그리고 힘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스제이였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원시를 대표하는 윈스턴 브레이커즈의 비보이 해주락입니다. 이제 광주를 대표하는 에이시드 브레이커즈의 16주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고 최고. 항상 광주를 지키면서 지방신을 계속 지켜주는 우리 에이시드 브레이커즈 항상 응원하고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안녕하세요. 일프로팬 비보이 킬락 박준입니다. 이번에 애시드 브레이커 1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피스. 안녕하세요. 리버스쿨의 비보이 시노비입니다. 올해 애시드 브레이커즈가 16주년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크루가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멋있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 20주년, 30년간 계속 좋은 추억 함께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빠른 시일 내로 곧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